시작 안 했어요. 뭐야? 왜? 왜 지금 오셨어요? 근무자 때문에. 어? 네? 다섯 명 근무자라 먼저 먹어요. 근무를 한다고? 근무가 몇 시부터인데요? 8시. 8시? 8시? 예. 원래 6시부터 밥을 먹는데 6시에 근무를 나가야 돼가지고 미리 먹어야 된다고? 예. 그리고 이쪽으로 서서 드세요. 이쪽으로 좀. 그래요. 그래, 오늘 먹어야지 그러면. 자, 이거 전부 다 선생님이, 김준미 선생님이 다 직접 만드신 거니까 맛있게들 많이 먹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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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거는 깻잎김치. 이거는 오이고추 된장무침. 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근무 나가니까 됐어요. 특별히 두 개 주는 거야. 여기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아요, 이쪽으로. 자, 그쪽으로, 저쪽으로 앉아서. 장조림 가득 담았네. 앵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겠습니다. 자, 많이 먹어. 동민아. 예. 그럼 지금 삼겹살은 못 구네? 이거요, 지금 먹고 있으면은, 지금 밥 먹고 있으면 얼른 해서 줄게. 다섯 명 왔어요? 예, 왔답니다. 다섯 명 등갈비 못 먹네. 죄송한데 셰프님 고기 구워진 거 5인분만 여기다 담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삼겹살 우선 구웠어. 감사합니다. 삼겹살이네. 얼른 먹어.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된장, 이 쌈장도 직접 다 만드신 거라서 얼마나 좋은데. 네, 밥을 다 얹고, 삼겹살 같은 걸 여기다 얹고, 봐봐. 쌈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범 보이는 거야, 시범. 응? 예. 신교대에서도 조교가 시범 먼저 보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깻잎을 싸서 먹어도 맛있어.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너무 배고프고 잘 먹었습니다. 자, 이거 좀 들어줄래요? 네. 여기서는 이제 삼겹살. 찌개 아직 하고 있고요. 배고프다. 맛있는 밥 먹고 싶다. 이제 굽주림 병사들이 지금 몰려옵니다. 네, 다들 준비하시고요. 네. 선배님, 저희 찌개가 안 나와가지고. 찌개? 네, 찌개 언제 나오죠? 일로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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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된다! 오! 엄청 많이 오네? 세 자리! 셋! 하나, 둘, 셋! 어우!
올렸습니다, 선생님. 아, 올렸어요? 네, 네네. 다 끝났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엄마 밥 먹고 싶죠? 네. 맛있게 김치도 다 담아왔어요. 많이 드세요. 남기지 말고. 네. 조금 먹으면 영창 보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입장. 아유. 받아서 자기 자리 가자. 자, 맛있게들 먹어요. 맛있게들. 맛있게 드세요. 아, 그래. 맛있게들 먹어요. 몇 개씩 주면 됩니까? 이거 김치 엄마가 다 먹은 거야.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평소에 먹지 못하는 오이. 저희 대대에서 못 만드는. 선생님께 배워서 저희가 만든 장조림입니다. 잘 알겠죠? 김수희 선생님 직접 만드시는. 여기는 목살, 여기는 삼겹살.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먹을만치. 묵은지 등갈비찜이에요. 김선이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등갈비찜이에요. 아, 맛있는 냄새 나네. 이것도 실물 너무 이쁘십니다. 아, 고마워. 한수야. 아, 맛있게 드세요. 먹다, 먹다. 부럽다. 우리가 직접 배워서 만든 장조림입니다. 아, 목살, 삼겹살 많이 가져가세요. 와. 와.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까지 맛있게 드십시오. 너무 맛있겠다. 많이 먹어. 와, 잘 먹겠습니다. 맛 가져와요. 먹고 싶은 만큼 막 퍼먹으면 돼요. 에이. 맛있게 드세요. 와, 고기를. 와, 고기. 고기 엄청 많으셔. 맛있게 드세요. 자, 전복 드릴게요. 자, 소금 필요합니다. 자, 잠시만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부족하신 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 찾아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와,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와, 싫어요. 뭐야 한다. 전복을 이렇게 한 개 통으로 먹어본 처음이네. 쪼개서 쪼개서 나눠 먹는데. 처음 먹어본 거지. You are my destiny. 와, 이게 밥이지. 진짜 밥 같은 밥이야. 식판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어요. 창거리가, 종류가 다섯 가지가 너무 분명히 많이 남았어. 깻잎도 맛있다. 깻잎은 우리가 평소 못 먹잖아. 깻잎 일일이 할 수가, 데칠 수가 없어. 와, 맛있네. 아니, 또 새우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여기 일반 반찬이에요. 확실하게. 절대 짬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데.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먹기도 힘들어. 진짜 애들이 딱 좋아하는 거 딱 시키면 돼. 원하는 것들. 근데 왜 이런 거 없어? 못 먹지? 근데 진짜 딱 못 먹을 만한 것들 그거다. 애들이 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 먹기 힘든 거. 특히 새우. 애들이 새우 아까 되게 좋아하던데. 새우 이런 거 안 나오잖아. 맨날 나오는 거. 이만한 새우. 그냥 구겨져간 그 만들 때 쓰는 새우만 들어야지. 한결이 먹어봐. 한결이 왜 이렇게 배부르냐. 한결이 먹어봐. 진짜 한결이 진짜 한결이 배부르지. 어? 이거 많이 있네? 야, 그거 너무 맛있어. 예상 없는데? 와, 미쳤다. 와, 맛있다. 한국에서 진정이 끌고 진짜 얼마 만인지 행복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저 이거 사진 찍어도 됩니까? 어, 나 이거 진짜 아니 어떡해. 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까? 이거 열무김치 나 김수미 선생님이 다 담그시는 거라고. 와 진짜 맛있어. 김치만 대박이다. 나 김치에서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김치가 엄청 맛있네. 이거 약간 김치말이 국수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맛있는 그 김치. 이거는 목살인가? 그런 거 같아. 이런 거 통으로 먹어야지. 고추랑 이렇게 해갖고 김치 진짜 맛있네. 엄청 맛있네. 이거 수량이야? 뭐야? 이거 수량이야?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네. 와. 약간 사골국으로 만든 거. 오, 근데 진짜네. 어, 진짜였어. 이게 뜨긴 줄 알았어. 보이시죠? 대박. 와, 고기 대박. 대박. 이게 얼마나 변한 거냐면 원래 그 갈비 보면 빨간 핏줄이 많아요. 그냥 빨간 핏줄. 잘 만드니까 빨간 핏줄도 없고 그냥 끓으니까 바로바로. 진짜 역시 수미 선생님 네. 잘 맞았습니다. 수미 선생님 네. 잘 맞았습니다. 맛있게랑 개그스럽게랑 다르다.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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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맛있다. 원래 밥보다 더 맛있네. 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리필 가능하나? 와, 계속 먹고 싶다. 야, 와. 와, 진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밥까지 순수해 주시는데 진짜 영광스럽군요. 많이 먹어, 천천히. 맛있어? 맛있어. 어, 그래. 김치 넣고 막 쓱쓱 비벼봐, 열무김치. 맛있어. 그래, 맛있어. 어, 김혜선님. 어, 맛있어? 김혜선님. 어,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 잘 먹어. 어, 너무 맛있다, 진짜. 아빠 한 번만. 어, 감사합니다. 여보, 오늘 아침 맛있습니다. 어, 그래? 진짜 감사합니다. 응. 정말 많이, 맛있습니다. 어, 많이 먹어. 예. 잘 먹으니까 좋으네.
아이고 벌써 싹 다 비우셨네. 네. 안에서 고생 엄청 하시던데요. 땀 많이 흘리시고. 아유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나요. 아 산에서 이르, 되게 유해 발굴 작전을 하다 와서 그런지 정말 맛있습니다.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자 그래도 빈자리가 나는 대로 바로 입장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요. 예. 왜 안 오시지? 아 자리가 없나? 이게 방송에서 하면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되게 좋아요. 아, 네. 엄마 나 방송 나오다. 얘기했어? 아니 안 했어요. 긴장돼가지고. 비밀? 말하면 더 긴장될 것 같아가지고. 아. 우리 부대장님은 군 생활하면서 뭐가 힘들어요?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게.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거? 네. 참 힘들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너는 뭐가 힘들어? 군대에 있는 게 힘들어. 군대에 있는 게 힘들어? 아 그럼 군대 언제 전역인데? 20년 덥고 22년. 15개월 금방 가지. 한 15년 갔던 15개월 하면. 한 15년 갔던 15개월 하면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넌 집이 어디야, 홍기환이?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어. 아, 그래? 군 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 있어요? 크게 힘든 건 없어. 크게 힘든 건 없어? 크게 힘든 거 아니면 좀 작게 힘든 건 뭐 있어?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 예. 사회에 있을 때 부모님한테 효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지. 근데 이 마음이 또 전역하고 나잖아? 그럼 또 안 그래요. 그 마음이 변하지 말고. 예. 어?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집에 계신 그럼 제 뭐야?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 네. 강철! 엄마 아들이 안 굶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맛있는 거 잘 먹고 군생활 잘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랑해. 뭘 이걸 갖다 박수를 치냐? 고맙습니다. 어?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입장! 입장!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이거 먹는 거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 파리가 왜 이렇게 붙지? 우리 짬뽕에는 파리가 왜 이렇게 붙는데? 맛있는 거 알아서 먹었어. 많이 먹어. 이럴 때 많이 먹어놔야지. 내일 또 총 쏘러 가야지. 열심히 하긴 했나 보다. 공부하다. 이런 날이 없네.